다시 돌아온 얼마에 팔렸나요? 이번엔 버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한부동산 그룹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니님. 네. 저희 둘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좀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얼굴을 보고 있지만. 네. 맞아요. 같이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버나비에 있는 콘도들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항상 작년에도 저희가 시세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버나비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세 영상을 찍지 않아서 또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시세를 정보를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트로타운 먼저 네, 시세 조사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트로타운의 매물은요. 메트로타운 몰 근처에 있는 스테이션 스퀘어 6라는 콘도인데 그 콘도 잘 아시나요? 잘 알죠. 시행사가 앤썸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유명한 바로 BD 리빙이 지은 스테이션 스퀘어 6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콘도 주변으로 바로 몰도 있고 아시다시피 뭐 레스토랑, 카페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젊은 분들에게 특히나 더 좀 인기가 좋은 그런 콘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은요, 원베드, 원베드 유닛이고요. 사이즈가 525 스퀘어풋인 유닛입니다. 파킹이 1개, 그리고 스토리지 락커가 1개 포함되어 있는 유닛이고요. 무려 에어컨디셔닝도 포함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요즘 세입자 구하기도 훨씬 수월한 편이죠. 저희가 이 원베드 원베드 유닛이 작년 12월에 리스팅 되었던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요, 작년 한 해 내내 마켓에 나와 있던 매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73만 7천 불에 리스팅을 해서 올해 1월 5일에 69만 3,333불에 팔렸습니다.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메트로타운의 원베드 원베스의 렌트. 네, 많이 궁금해하시죠. 요즘 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니님? 네, 제가 좀 알아본 결과 메트로타운의 원베드 원베스 렌트는 2,500불에서 2,700불가량 되더라고요. 네, 많이 진짜 몰랐네요. 메트로타운 쪽 렌트 시세가. 네, 그래서 특히나 좀 연식이 얼마 안 된 콘도들은 세입자 구하시기도 용이하시니까요. 최근 팔린 시세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네, 투베드 투베스 유닛이고요. 사이즈는 774 스퀘어풋으로 800 스퀘어풋이 안 돼서 좀 작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플로어플랜을 보여드리면 이게 투베드 투베드, 그러니까 코너 유닛으로 온전하게 창문이 두 방에 다 있어서 투베드 시세에 맞는 또 렌트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은 파킹과 스토리지가 각각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킹은 또 EV 충전이 가능한 파킹 스토리입니다. 작년 10월 26일에 89만 7,800불에 리스팅이 되었다가 올해 1월 15일에 86만불에 거래가 된 매물입니다. 근데 좀 비교적 요즘 메트로타운에 있는 투베드 매물치고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바로 전매 매물인데요. 네. 바로 인트라콜 개발사가 지은 텔포드 언더워크라는 분양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매물이죠. 전매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애슐리님, 전매가 무엇인가요? 네, 전매는 바로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을 파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매 거래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GST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매물은 86만 불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GST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고요. GST를 새로 사는 사람이 모두 내냐? 또 그건 아닙니다. 네, 어사인이 분양권을 사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양권의 오리지널 퍼치스 프라이스가 70만 불이었다고 하면은 이 분양권을 사신 어사인이 분께서 70만 불에 대한 GST를 내는 거고요. 이제 분양권을 파신 어사인노 분께서는 70만 불에서 86만 불까지 늘어난 차액 금액, 어사인 어마운트, 리프트라고 하죠? 네. 네, 그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 GST를 내시게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GST를 나눠내는데요. 이것도 사실 마켓에 따라서 그리고 어사이너와 어사이니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메트로타운의 마지막 매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물은 제가 지난주에 오픈하우스 방문을 했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 뷰가 너무나도 멋있었고, 사실 40층이잖아요? 네. 그 고층이다 보니까 바로 270도 파노라마 뷰를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아 이거는 금방 팔리겠다 하는 그런 매물이었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베드 플러스 10 그리고 2베스 매물이고요. 사이즈는 1089스퀘어풋입니다. 네. 그리고 연식은 불과 1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연식이면 얼마 안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매물을 털리권에서 지은 네. 콘도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로비에 나오시면 바로 걸어서 1분 만에 이 메트로타운 몰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걸어서 몰도 가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그런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파킹과 스토리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원 파킹 그리고 원 스토리지 락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물은 지난 1월 3일에 99만 8천불에 리스팅을 했다가 지난주 오픈하우스를 하고 바로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팔린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난 월요일에 오퍼가 수락이 되었는데요. 조건 없는 오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바로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희님? 바로 리시즌 피리어드 때문이죠. 작년부터는 아무리 조건 없는 오퍼라고 하더라도 바이어가 프리 비즈니스 안에 캔슬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캔슬을 하시는 건 그냥 캔슬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수락가의 0.25%를 페널티를 셀러에게 내고 캔슬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3일 프리 비즈니스 데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퍼가 수락되었다면 화, 수, 목이 지난 금요일이 되는 시점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팔린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778-903-8049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트로타운에 이어서 브렌트우드에서 최근 팔린 매물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원베드, 원베스리고 스퀘어프리지는 539입니다.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3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요, 파킹 하나와 스토리지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작년 12월 21일 67만 9,500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니님, 저희가 또 브렌트우드의 렌트 시세를 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브렌트우드 렌트 시세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브렌트우드 원베드 원베스의 렌트 시세는요, 현재 2,500에서 2,650불로 메트로타운보다는 50에서 한 100불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원베드 원베스지만 좀 연식이 된 콘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콘도는 원베드 플러스 10 그리고 원베스가 있는 유닛이고요. 스퀘어프리지는 854 스퀘어프리지입니다. 네, 그 원베드 플러스 10인 거를 감안하고서도 네.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연식이 좀 있어서일 텐데요. 2005년식으로 지금은 19년 정도 된 콘도입니다. 파킹과 스토리지 락커 다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7월부터 마켓에 올라와 있던 매물입니다. 72만 8천불에 처음 리스팅이 되었다가 69만 1000불로 리스팅 가격을 하향 조정한 후에 지난 1월 8일 69만 3000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3와 가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나는 좀 더 연식이 있더라도 좀 넓은 곳 그리고 댄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로만 보면은 투베드룸에 가까운 그쵸? 사이즈죠. 네, 사실 요즘 나오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메트로타운의 투베드 매물보다도 더 큰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연식이 있는 콘도와 아닌 콘도의 차이도 확실히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투베드 투베스 매물이고요. 1190 스퀘어프리지입니다. 네, 이 매물은 파킹이 2개 그리고 스토리지 락커 1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연식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비슷한 연식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올해로 20살이 된 그런 와우. 콘도죠. 네. 2004년이 이제 벌써 20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 5일에 91만 9천불에 리스팅 되었다가 12월 23일에 91만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타운하우스를 기존에 찾으셨거나 좀 큰 집을 찾는 아이들이 있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오래된 콘도지만은 스퀘어프리지가 1100을 넘는 이런
투베드 투베스 매물도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브렌트우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으신데 사실 타운홈을 가시기에는 좀 예산이 초과가 된다. 근데 또 아이들이 있어서 좀 넓은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메트로타운과 브렌트우드 지역에 최근 거래된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진희님? 네, 저희 구독자분께 뭐 전매 매물도 소개시켜드리고 연식이 있는 콘도 그리고 새 콘도를 여러 가지를 비교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이제 렌트비도 이제 파악하셔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버나비 지역의 시세를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동네의 시세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